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남자에게 머리숱은 자존심이라는 얘기가 있죠. 올해 32살인 조상현 씨는 24살 때부터 탈모가 시작됐다고 하네요. 머리카락에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생활습관과 샴푸도 바꿔봤지만 탈모는 점점 심해져서 어느새 휑한 대머리가 됐고요. 결국 가발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발을 사서 직접 커트하고 스타일링까지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조상현 씨가 가발을 쓰고 다니는지 몰랐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뒤로 조상현 씨는 자신만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가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편하고 멋진 가발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상현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 괜히 나오는 거 아니겠죠? 지금 내 주변엔 어떤 기회들이 성큼 다가와 있는지 모릅니다. 찬찬히 둘러보는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6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대머리 총각 김상희. 네, 6월 26일 금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요. 대머리 총각 들려드렸습니다. 조상현 씨 얘기 해드리면서 이 노래 들으니까 더 재미있게 느껴지네요. 사실 조상현 씨 경우에는요. 대머리라는 위기가 가발에 관심을 갖게 해준 기회가 된 건데요. 그 위기의 기자가 왜 기회기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막 움츠려드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새로운 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의 전성기 주크박스 오늘 주제 군대입니다. 군대에 얽힌 노래 한 곡 그리고 그 노래에 얽힌 간단한 사연 문자로 보내주세요. 신청곡 채택되신 분께는요. 음악도 들려드리고 또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티켓 보내드릴게요. 푸짐한 선물이 걸려있는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 내드립니다. 시사 문제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것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안 또는 결의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헌법상 대통령이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정답은 세 글자고요.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그때 그 시절 얘기도 나누고 노래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노래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그대는 전성기 신나는 그대는 전성기 YTN 라디오와 함께하는 박정숙 DJ로 함께하는 당신의 하루를 열어주는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래 오늘은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두 분입니다. 하치와 TJ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본인들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 로봇송을 그때 우리 여기서 네, 여기서 즉석에서 했잖아요. 네네. 그걸 저희가 따서 매주 사용하고 있어요. 와, 놀랐어요 아까. 왜 가사가 이러지? 아, 이거 저작권에 걸리는 건 아니죠?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세 받아야죠, 우리가. 예, 지난번에 너무 저기 녹음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요. 네, 메르스 때문에 아, 그러네요. 고생인데. 네, 네, 네. 저희도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네, 왜요? 예? 왜요? 그 각가지
일을 못 하고 있어요. 막 반이 취소되잖아요. 사실 그쵸. 뭐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불평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도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조금 맞아요. 그러고 있어요. 가수들 네. 같은 경우 정말 그렇죠. 청중들을 직접 만나는 무대들이 네. 많이 사라져서 아쉬울 것 같아요. 특히 신곡 소개해드렸었어요. 짬뽕 네. 배달 그죠? 네. 네. 예 반응이 어때요? 야 많이들 좋아해주고 계세요. 일단 네. 일단 해서 많이 네. 다니고 있고 그 아직 뭐 중국 집에서 광고 음악 만들어 주려는 소식은 없어요. 모르고 있는. 아니 사실은요 네. 요즘에 요리 프로가 인기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감각적으로 신곡을 내셨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오늘 또 비가 오니까 왠지 짬뽕 한 그릇 점심에 먹어야겠다. 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분 데뷔한 지 벌써 10년이에요. 근데 참 사이좋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비결이 네. 뭐예요? 한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났습니다, 제가. 비결은 오래 같이 안 있는 게 좋아요. 떨어져 있어야지. 아 정말 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래 매주 한 가지씩 주제를 골라서 주제에 맞는 얘기도 나눠보고요 또 라이브도 청해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군대가 주제예요 네. 군대에 얽힌 다양한 얘기들 지금부터 문자와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주제 군대인데 사실 핫지 씨 네. 일본 분이니까 네, 네. 군대 안 가잖아요. 그 네. 일본은 그래도 자위대가 있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의무병은 아니죠? 예 네, 그것은 지원이죠. 아 용병으로? 네네 네. 네. 돈을 받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뭐 네. 많이들 다녀오고 싶어하나요? 글쎄 제가 무식해서 또 일본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구나 그 TJ 군대 다녀왔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와 목소리에 갑자기 힘이 팍 네, 들어 대한민국 해군 헌병대를 나왔습니다 네. 야, 제대로 하셨네요 근데 용모로 보면 네. 너무 어울리세요 아 진짜요? 네 흰 제복 입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아주 그냥 훤칠하니 잘생긴 네. 외모에 다시 네. 한번 가실 생각은 없으시죠? 아, 네. 뭐 군대 제대하고 직전에는 다시 가는 꿈들을 많이 꿨는데요. 네. 아, 근데 진짜 요즘도 한 번씩 꿔요. 진짜. 아, 그래요? 요즘도 한 번씩 꾸는데 요즘은 기분이 좋아요. 들어도. 군대 이제 봐도. 네, 꿈에서도 군대 야, 오래간만이다. 뭐 이런 기분이 들고 예 요즘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리워요 약간. 예, 예. 이제는 좀 잊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몸소 체험은 예. 이제 잊은 거지. 네. 요즘에 왜 군에 입대해서 훈련받는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뭐 저는 우리 하지 씨가 일본 분이니까 네. 한번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외국 분들이 많이 가셔서 네, 독특하잖아요. 저는 사실 진짜 네. 우리 예능 프로그램을 많잖아요. 그중에 제일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그 군대 입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고 왠지 그 군대를 좀 가고 싶어요. 사실 요즘은 이렇게 막 그 정신없이 이렇게 막 되는데 네. 군대에서는 규칙적인 거 하고 그렇죠. 약간 이렇게 막 훈련도 받고 훈련 네, 같은 네. 것도 하는데 맞아요. 이겨내면 사실 성취감도 있거든요. 무상무념으로 딱 성취하고 예.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능 프로그램 나가면 진짜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고 싶은데. 하차 DJ에서 네. 그런 식으로 해드릴까요? 군대식으로. 아, 네. 군대식으로. 예. 하여튼간 군대라는 게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든 경험이지만 또 지나고 나면 남자들한테는 네. 사훈과도 같은 것 같아요. 예, 군대에 대한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 윤미자 씨가 보내온 사연인데 남편 얘기인가 봐요. 우리 태재 하치 씨도 함께 도와주세요. 네. 네. 연애를 하면서 남편이 했던 수많은 말들 중에서 90%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결혼을 한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저희는 남편 친구의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언젠가 남편이 저기 저 검은 건물 보이지? 저거 옛날에 내가 다 설계한 거 아이가?
그러면서 자랑했던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은근히 남편 자랑을 하고 싶었던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자기 저 건물 이름이 뭐라고 그랬었지? 그런데 평소 같으면 구구절절 설명을 해줬을 남편이 제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운전을 하던 남편 친구가 이러더군요. 아, 저거 지느라고 우리가 고생 많이 했죠. 야, 그때 우리가 벽돌 날라서 일당 얼마씩 받았지? 헐, 고작 벽돌이나 몇 장 날라놓고 자기가 설계한 건물이라고요? 하지만 그 남자에게 콩깍지가 쓰였던 저는 저를 속인 남편보다는 깜빡 소바 넘어간 저 자신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남편의 거짓말은 갈수록 태산이었어요. 결혼 후 처음 맞는 시아버님 제삿날 손수 지방을 쓰시던 시어머니를 보자 아버님은 초등학교 교장이셨고 어머님은 유명한 한의원집 따님이셨다는 남편의 말을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죠. 어머, 어머니, 외할아버님께서 한의원을 하셔서 그런지 어머니 한문 실력이 정말 보통이 넘으시네요. 아버님은 교장 선생님이셨다면서요.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야가 야가, 니 지금 꿈꾸냐? 니 아버님은 사업하다가 다 말아먹고 화병으로 3년이나 앓다가 간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동네 뭐 침쟁이시긴 했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다 지난 일 따지면 뭐 하나 싶어서 저는 또 그냥 넘겼는데요. 얼마 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은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습관처럼 군대 얘기를 떠들어대는 공군 소위였어요. 공중에서도 정지할 수 있다는 헬리콥터 이야기도 했고요. 헬기를 비행할 때 짜릿함 뭐 이런 걸 남편한테 들을 때마다 군복을 입고 수많은 군인들을 지휘했던 남편이 자랑스러웠죠. 저희 친정에서 10년이라는 나이 차이 때문에 좀 결혼을 반대하셨을 때도요. 제가 가장 큰 무기로 내세웠던 게 남편이 공군 소위였다는 간판이었다고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동네 친구들이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거나하게 취해서 이러더군요. 야, 니들 다 기억나지? 우리 다 같이 치사실 앞에서 그 파 막 다듬던 거 있다 아이가. 그때 누가 더 빨리 다듬는가 내기하고 그랬는데. 아, 그래도 파 다듬는 건 추억이지. 잡초 뽑는 거 얼마나 힘들었어. 햇볕 따갑지, 졸립지. 야, 방에 갔다 왔다고 무시하는 것도 우리 얼마 고생했는지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 동네 친구들 7명 모두가요, 같은 방이 부대였다는 사실을요.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고 꿈에도 생각을 안으시는 저희 친정엄마는 가끔 아직도요, 박서방이 공군 소위 출신이라 빈틈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거짓말쟁이 남편을 만난 죄로 저까지 엄마께 거짓말을 한 격이 됐으니 언제 들통이 나게 될지 조마조마해 죽겠습니다. 당신 나한테 잘해. 안 그러면 내가 정말 당신 비밀 쫙 폭로해버릴 거야. 네, 이 사연에다가 빨간 마우라 배경음악으로 깔기를 미안하네요. 빨간 마누라 마우라한테 마누라래. 빨간 마누라 그 수준이에요 제가. 네. 아, 남편들이 야, 가끔씩 근데, 이런 거짓말 하나 봐요. 근데 사실 이분 진짜 튀겨도 너무 튀기셨네요. 그러니까요. 그 네. 저기 파 따듬었다 보니까 네. 그 취사병, 그죠? 방위 네. 취사병. 방위 취사병. 예. 네, 뭐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취사병이 군기가 굉장히 세대요. 네. 예, 우리 남동생이 취사병 네. 했었는데 막 네. 주부습진 걸려가지고 울고 막 그랬어요. 네. 그 하는데 막 네. 이래 막 사실은 군대에서 이렇게 뻥튀기를 하는 거. 확인이 안 되는 것도 얼마든지 많거든요. 아유, 안 되죠.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니까 확인 안 돼. 이거는 확인되는 건데. 글쎄, 친구들만 아니었으면 네. 좋았을 걸. 근데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예. 예. 예,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아, 나도 그런데 이러면서. 어떤 음악 들려드릴까요? 아, 우리는 무슨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는 노래를 준비해봤거든요. 아무것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네. 하긴요. 재미있는 추억이죠. 네, 저희 부대에서는 네. 점심 그 저희 점심 식당이 울릉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영해서 울릉도까지 가서 점심 먹고 돌아와서 또 훈련 받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네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치와 TJ 라이브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픔 때문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도 또 만나요. 괜찮은 날이에요. 비가 조금 왔었지만 괜찮은 날이에요.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서교동 사거리에서 둘이 맹세했던 날 시간은 잔인하게 흐르고 흐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픔 때문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도 또 만나요 좋아요. 자, 오늘 조금 특별한 선물 하나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출력이요. 3kW에서 5kW로 증강이 됐습니다. 서울 남산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멀리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티켓 선물로 드릴게요.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멀리서 아주 명확하게 들릴 수 있다고 하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수돈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예후 24개월 균등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화이트!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사조심, 길조심. 조심할 게 왜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을 유해화학성분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그리고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노래 군대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문자 사연 받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사연들 오고 있네요. 군대에 얽힌 재밌는 얘기들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내 인생의 노래 이어갈게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와 함께하는 금주의 말말말 얼른 확인해봅니다. 김성은 아나운서. 네, 이렇게 비 오는 금요일 저녁에는 오래된 친구와 술 한잔 기울이면서 사는 이야기, 추억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나이가 같은 게 아니라 마음이 같은 거야. 네, 맞아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라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다음은요? 여성분들이라면 나만의 피부 관리법 하나쯤은 갖고 계실 텐데요. 이런 일도 있네요. 방에서 따귀 때리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보니 스킨을 바르고 있네. 피부 관리야, 피부 난리야. 아, 남편들은 이해 못하는 아내들의 피부 관리법이죠. 자, 마지막 말말말 확인해 볼게요. 김성은 아나운서. 네. 삼시기 들어보셨나요? 은퇴 후에 삼시세끼를 모두 집에서 해결하는 남성을 빗대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다닐 때는 빨리 좀 들어오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너무 길어져버린 가치 있는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왜 은퇴를 본인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나? 아내도 은퇴할 자격이 있다. 네, 은퇴가 불가능하다면 휴가라도 주는 게 현명한 남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금주의 말말말이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래. 아, 오늘은요, 하찌와 TJ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얼른 만나볼게요. 네. 박향숙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선배 소개로 군대에 있는 한 남자에게 위문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안 나눠본 상대에게 편지로 이런저런 속 얘기를 털어놓곤 했는데요. 지금 와서 얘기지만 반듯한 글씨체며 담담한 편지 내용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3년을 꼬박 편지를 주고받았고요. 제대 후에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까지 골인을 했어요. 되돌아보니까 그동안 저희 부부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딸, 아들 다 키워 직장까지 보내놨고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저희 부부 이름으로 된 집도 장만을 했는데요. 3년 전에 제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미안한데 나 공부 좀 해도 될까? 공부? 무슨 공부?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대학 졸업을 못했잖아. 아니,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돈 버는 게 먼저다 이래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공부가 하고 싶네. 하고 싶다는 걸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서 마지못해 허락을 했는데 이 사람 참 대단하더군요. 과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요. 늘 수석에 차석을 해서 장학금을 타왔고요. 대학 총장상까지 탔거든요. 그런데도요. 뭐 이거 뭐 별거 아니다. 막 그냥 열심히 하니까 더 노력하라고 주는 거지 뭐. 이렇게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아, 내 남편이지만 이 사람 참 멋지다 감탄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반듯한 남편 덕분에 우리 아이들도 늘 노력하고 항상 공부하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 정년퇴직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 나이엔 돋보기 없이는 책 보기도 힘든데 정년퇴직하면 저 데리고 세계여행 다닌다고 시간 날 때마다 영어회화 공부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군인과 장난 삼아서 맺은 인연이 이렇게 길고 값지게 맺어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답니다. 네, 남편 아. 정말 대단하시죠? 네. 그러니까 아내분도 네. 엄청 많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편분을 사랑하시고 있으신 거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말말해서 삼식 네. 얘기했는데 갑자기 막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녀들 다 키워놓고 이제 세계여행 다니려고 영어 공부까지 하신다니까 와. 이분은 진짜 공부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네. 예. 편지 같은 거 군인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위문 편지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혹시? 아니 저는 뭐 많이 받았죠. 네, 네. 그래요? 그 예전에 10년 전이면 위문 네. 편지 있었겠네요, 그죠? 예, 있었죠. 네. 지금도 있겠죠. 편지 쓰고 있어요? 편지 쓰고 엄마들이 보내더라고요 보통. 네, 위문 엄마들하고 친구들도 보내고. 네, 네. 그러더라고요. 편지 많이 쓰세요? 아니요, 옛날엔 좀 했는데 네. 요즘은 뭐. 이메일로 많이 하니까는 이렇게 네. 직접 이렇게 펜으로 쓰는 건 많이 안 해봤어요. 요즘.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펜팔이라 그래서 그렇죠. 남자 여자 만나는데 맞아요. 꼭 하거든요. 어떻게 생겼나 그죠? 궁금하고 잘 아시죠? 네, 조금 네 했었어요 옛날에. 아, 네. 펜팔을 하셨었어요? 네. 누구랑? 그 오키나와. 오키나와의 작은 섬에 네. 아가씨랑 했었죠. 우와. 만나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아, 만나진 않고. 네. 아. 몇 살 때요, 몇 살 때? 아, 중학교. 우와. 그러셨구나. 오키나와 작은 섬에 소녀와. 네. 음악 한 곡 지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은 안 만나는 게 좋죠. 네. 금은 금대로. 네. 아, 맞습니다. 네. 네. 자, 어떤 노래 들려주시겠어요, 이분께? 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제 정년 퇴직을 코앞에 두고 사업에 서서 성공하시라고 네. 장사하자 준비해봤습니다. 장사하자. 장사하자. 예, 좋아요. 네. 오랜만에 들어볼게요. 아무리 먹고 살자 짓이라 해도 남의 물건 탐내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보자.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막걸리 한 병에다 웃음을 실자. 아 장사하자 아 장사하자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아 장사하자. 자 여러분 다 같이 아 장사하자. 좋습니다. 아 장사하자. 아 비즈니스. 아 장사하자. 아 쇼바이. 아 장사하자. 먹고 살자. 아 장사하자. 아 장사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 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장사하자.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박수 쳐도 되죠. 예. 중간에 막 너무 좋아가지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다 보니 아 너무 잘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라이브로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네. 음악을 너무너무 멀리서도 잘 들린다고 문자 네. 보내오셨어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뭐 와트수를 높입니까 제일 멀리서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께 문자 보내달라고 했더니요. 네. 0977님께서 강화도 민통선입니다. 와. 목소리 이쁘게 들립니다 하셨어요. 아. 좋습니다. 바로 북한 네. 네. 바로 앞에. 지금 군대에 네. 계신 분이세요? 아니시죠? 아니. 아니시죠? 모르겠어요. 군대 아니야. 계시면 문자 아, 맞다. 주세요? 아, 군대 계시면 문자 못 보내시죠? 네, 네 맞네요. 군기가 네, 민통선 가깝네요. 네, 네. 2359님 여기는 인천 송도예요. 제가 가장 멀지 않나요? 하셨어요. 주로 이렇게 약간 서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내오셨어요. 네, 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동쪽에 이렇게 하남시나 강동구에 계신 분들도 보내오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도착한 얘기들 만나볼게요. 2025 님. 제 남편은요. 제대한 지 25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술만 마시면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만 합니다. 이 남자 대체 왜 이럴까요? 이젠 군대에 군자만 꺼내도 귀가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고 싶어요. 예. 막 이래. 아이 군대 이야기가 자꾸 들어지면은 자꾸 들어지면 끝이 없거든요. 네. 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방금 한 이야기를 처음 하는 이야기처럼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네. 군대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어린 시절에 새로운 경험이죠. 그렇죠. 막 네. 집 떠나서 처음으로 자기 혼자 살면서.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사는 거잖아요. 네네. 네. 쫄병에서 그렇죠. 재고 병장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선명하게 느껴지는 예, 것 같아요. 머리에 선명하게 남는 것 같아요. 예. 자, 3958님. 전 서해 연평도에서 근무했는데요. 한참 꽃게철일 때는 다리 떨어진 꽃게들이 저녁 식단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캬, 어찌나 맛있었는지 아직도 침이 고이네요 하셨어요. 네, 고된 근무지만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싱싱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연평도. 예, 또 연평해장 생각이 나네요. 7239님. 73년에 군대 갔다가 76년에 헌병 병장으로 제대한 6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우와. 당시 울산에서 근무할 때 울산은 소박한 작은 도시였거든요. 최근에 울산에 가봤더니 새삼 격세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쵸. 뭐 벌써 몇십 년이 지나서. 예. 그리고 3617님 군대 있을 때 저는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었 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효자는 어디 가고 부모님 속만 썩히는 불효자가 됐어요. 군에 있을 때 마음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하지 씨 잘 모르시겠지만요. 네. 군대 가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다 모아놓고 내무반에서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쓰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콧물 쏟으면서 반성문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 훈련 받을 때 야간에 빵빠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맨 마지막에 이제 밤에 새벽에 밖에 추운데 불러가지고 반스만 입고 훈련을 막 받아요. 막 목봉 들고 막 제일 마지막에 제일 힘들 때 네. 각자 고향 앞으로 좌우양우 해가지고 엄마 이거를 한번 시켜요. 그러면 다 울어. 그냥 거기 있는 애들 그냥 다 우는 거야. 막 춥지. 나는 그 얘기 들으니까 왜 막 네. 눈물이 나지? 그러니까. 그 군대 보낸 아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어머니들 예. 입장에서는 이런 예. 말씀 들으면서. 그 상황이 되면은 그 예. 상황이 이제 제일 힘들 때 부모님
생각을 나게 만들어요. 아.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그냥 막 전부 다 우는 거지. 그래서 남자도 군대에 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예. 맞는 거야. 철 맞습니다. 든다고. 네. 예. 이런 얘기하면 그럼 여자들은 철 하나도 안 들었겠네. 막 이렇게 남자들이 반박하곤 하는데요. 예. 7595님 평택 잘 들려요 하셨고요. 또 4552님 여기 성수동 잘 듣고 있습니다. 와. 하남시에서 왔어요. 5737님 하남시 덕풍동까지 생생한 라이브 잘 들립니다. 어머 잘 됐어요. 예, 점점 많은 분들이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웃고 사연 전해드리다 보니까 마칠 시간 다 됐네요. 아이고. 네. 두 분 너무 좋은 음악이랑 또 이렇게 사연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TJ씨. 맞아요. 해군.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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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 나죠. 생생하게 내야지. 겨울에 있는데 2월 14일 날 제대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 기간이었어서 우리 후배들이 그러더라고. 탁병장님 좀 이따 나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자기들 좀 좋아주고 그러고 나가면 안 되냐. 그래서 조금 시간 조금 짬내서 조금 도안을 줬어요. 기억나죠. 뭐 몇 개월간 이제 그런 대우를 받다가 막상 나오면 허탈하죠. 허탈한 것도 있고 허무한 것도 있고. 제대하던 날은 가을인데 그때만 해도 3년 6개월이죠. 3년 꼬박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또 북한에 와서 또 간첩이 넘어왔다 비상을 했다면 제대도 못했어. 기분이야 좋죠 진짜. 아유, 진짜 그 좋았죠. 그 메인 몸에다가 그냥 나오면은 그때 당시에 군대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어. 제대하고 나와서 이제 그 부모님 뵈고 이제 친구들하고 술 먹었지 뭐.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군대였고요. 오늘은 제대하던 날에 대한 추억담 들어봤습니다. 남자들은 제대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힘든 군 생활도 못했는데 뭘 못할까 하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네요. 30년 전, 40년 전 제대하던 날 느꼈던 그 자신감을 떠올려 본다면 청년의 마음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화이트!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그들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파리의 루브르가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300만 점의 걸작을 자랑하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있습니다. 무소롭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녹지환경계획학과 교수 김재현입니다. 요즘 뜨거운 하루가 이어지는데요. 도심 속 피서지 알고 계세요? 도심 속 작은 숲은 한낮의 기온을 3에서 7도 낮춰주거든요. 이런 작은 숲이 모여 더 큰 혜택을 드립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킴벌리.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기록을 만들다. 150만의 신뢰로. 기회를 만들다. 1.5% 금리 혜택으로 더 크게. 르노삼성자동차 150만 대 판매 기념 1.5% 혜택. UR SM357 QM5 모두 누려보세요. 36개월 할부 기준. Better and different. 르노삼성자동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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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된다. 된다 된다 KB 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 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된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 손해보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먼 곳에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달라고 했던 이벤트 오늘과 주말 이어집니다. 전성기에서는요 7595님 0977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전성기 퀴즈는요 정답은 거부권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오신 3404님 그리고 8647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성기 주크박스는요 군대는 안 가봤지만 영화 JSA에서 봤던 남북 군인들의 우정과 슬픔이 떠오릅니다. 남북 군인이 함께 좋아했다던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들려주세요 하면서 7596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